황정민 씨 인터뷰 때마다요, 빨리 좀 40대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옛날에 아,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40 정도 되면 굉장히 즐겁게 그 일을 즐기면서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 네. 어릴 때? 그때 생각과 어떻게 좀잘 이루. 네, 많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일단 뭐 일적인 면에서는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잘하든 못하든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그런 식의 네, 아주 마음으로. 편안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날 찾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은 없으신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직업이 배우 말고도 없겠어요. 많겠죠. 자, 그리고 짠! 준비한 게 있습니다. 황정민 풍로 열전. 두 번째 정웅이십니다. 학교 다닐 때 진짜 거지 같았다. 어때, 거지라는 단어 괜찮으세요? 네, 멋있어요. 아, 멋있어요. 저는 그때는 네. 연기를 안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네. 무대 미술을 전공했었어요. 아. 뚝딱뚝딱 만들고 뭐 하느라고 집을 거의 못 가고 네. 밤새서 만들고 그러니까 네. 솔직히 씻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아, 그쵸. 저희 어머니도 나보고 피했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나보고 피했으니까요. 짠! 황정민은 지방 촬영을 좋아한다. 아니, 황정민이 요거, 아니라 네. 대한민국 남자 배우들은 그런가? 네. 유부남 배우들은 지방 촬영을 좋아한다. 네. 특히 좋아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그럼... 특히 좋아하긴 해요. 아빠 뭐 해줘. 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프리덤이에요. 프리덤이 침대가 등짝에 딱 붙어서 네. 일어나면 침대가 다시 올라와요. 네. 일어나면 침대가 다시 올라와요. 자, 그럼 최민식 씨 발언 한번 들어볼게요. 짠! 나도 모양 빠지는 캐릭터인데 황정민은 나보다 더하다. 저 형님 왜 저랬나 모르겠네. 그죠? 도대체 백진인데. 저기 여기 있는 게 좀 잠깐 저는 의문이었는데 학교를 같이 다니셨다고 하니까. 잠깐만, 얘를. 네. 얘를. 김현주 씨는 얼굴도 못 나오는 걸로. 황정민 여기 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같이 동아리였었어요. 무슨 동아리? 만남의 시도라고요. 네. 마당극도 하고, 근데 저 현철이가 연출도 네. 하고 그랬거든요. 어. 그래서 연기 가르쳤죠. 어땠어요? 뭐 어떻게 답답했죠. 2023 대동상 수상 소감. 나에게를 기분 좋은 자극을 주었다. 황정민처럼 치열하게 살고 싶다. 아, 기분 좋은 자극을 주었던 우리 황정민 씨.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네. 네. 상을 받은 만큼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이렇게 같은 친구가 동시대에 배우로서 길을 간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매 작품마다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팔색조 같은 배우 황정민 씨. 보는 이의 가슴을 두드리는 진정성 가득한 연기 덕분에 관객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그 눈빛 오래오래 스크린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꿈이 네. 잭 니콜슨 아저씨처럼 네. 저도 그 나 60대도 네. 멜로를 찍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와. 사랑이라는 그 주제가 네. 저는 좋아요.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뭐 나도 사랑을 해봤기 해봤고. 때문에. 네. 그래서 관객들하고 네. 소통하기도 참 쉽고. 네. 혹시 배우 생활하면서 좀 후회되시는 건 없으세요? 후회되는 건 없어요. 근데 네. 단지 이제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황정민이라는 삶이 네. 그 배우 황정민 때문에 네. 조금씩 이렇게 편안하지를 못해서 네. 그게 좀 불편함이 있긴 해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나가서 혼자 밥 먹기가 조금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작업을 하실 때 네.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있다. 절대 거짓말 하지 말자. 거짓말 하지 말자. 그 연기로. 영화, 좋은 영화 들고 잘 만들어서 잘 이쁘게 포장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이번 주 직구 인터뷰 수영 씨 눈에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수영 씨와 키스했던 남자가 수영 씨 친언니의 입술을 뺏었는데요. 수영 씨 친언니와 그 당사자가 전말을 직접 밝힙니다. 3자 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가 무대를 넘나드는 4인 4색 개성 만점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벽을 뚫는 남자 직구 인터뷰 시작합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좌충우돌 유쾌한 비밀 폭로전. 나는 이종혁. 국민 흥남 아빠 이종혁. 하철철 별명이 급성무셨다고. 급선무. 급선무. 금성무랑 비슷했다 해서 급선무. 그런 느낌 있어요. 그때 이렇게 눈매 라인이 그분이 그 성형 하기 전이라서. 성형을 왜? 이렇게 맘대로 라인 얘기하셔도 돼요. 금성무 씨가 한번 듣고 실망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죄송합니다, 금성무 씨. 저는 그렇게 눈 금방 찍을 줄 몰랐어요. 저에 대한 자신감이 좀 높으신 것 같은데. 아, 저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제일 뭐 매력?
눈썹 얘기하면 뭐 어디 뭐 귀가 서운해하고.